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학원이 수요일날은 서대전 도마시장으로 단체반 강습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1시까지 가는데 지금 중부고속도로 타고 있어요. 중부고속도로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 3번인가? 근데 3번째 가는데도 모르겠네. 그때 그 길이 그 길 같고, 어제는 저기 논산 갔다 오라고 경부고속도로 탔어요. 야,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알겠네. 역시 그건 5차선이더라고. 저는 고속도로가 다 그게 그건 줄 알았어. 사계댄스가 똑같았네. 사계댄스도 하다 보면요 다 그게 그건 줄 알아. 근데 아니야, 보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경부 타고 오늘은 중부 타다 보니까 여기 2차선이네요 어제는 5차선이었어. 아, 진짜 시원시원하더라고. 근데 그걸 몰랐어. 경부가 그렇게 넓은지를 오늘 그 역시 지금 그 우리 형님들 저보다 이제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우님들 보통 40대부터 춤배우니까 지금 있는 분이 없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 아, 그때 그 여자가 참 좋은 여자였구나. 있을 때 잘할 걸. 아니면 뭐 좀 한성질 하는 분은 아, 그년이 참 좋은 년이었네. 한성질 하시는 분은 그럴 거고. 이제 저같이 이제 영어로 시자를 붙이면은 이제 또 시자를 시자에다가 아랍의 숫자 8을 붙여야 저는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 동영상 보면요. 탱고 18 동작. 지르박 연결 동작 18. 스핀 18 동작. 후카시 18 동작.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야 딱 두 자. 팔만대장경을 줄이면은 한 자로 줄이면 팔만대장경을 두 자로 줄이면 일심. 그리고 안세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딱 두 자로 줄이면 18.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18. 인생은 18이다. 그래서 지금은 도마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를 보니까 지금 있는 분한테 잘해라. 그게 나중에 그 자리가 커 보일 거다. 경부고속도로 5차선 타다 보니까 2차선이 좁아 보이네. 처음에는 도마시장 갈 때 이 길을 갔는데 이것도 엄청 넓어가지고 야, 이거 고속도로가 좋긴 좋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3주 만에 가고 있습니다. 도마시장에 수해가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3주 만에 이거 2차선 타니까 되게 좁아 보이네. 그래서 사교댄스도 지르박이 손기술이 그게 그거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재미난 팩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는 이제 그 전희와 후희를 잘하자 주제, 전희 후희를 사랑하자. 그래서 그게 팩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찰나를 영 겁으로 만드는 법. 그 빛보다 빠른 그 순간을 영원한 동작으로 만드는 법은 제가 개인지도 하면은 가르쳐준다 그랬고요. 아니면 돈 없어서 그냥 난 공짜로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은 여자를 만 명 잡으면 스스로 터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바보야. 아니, 짧은 세월에 여자 만 명 잡으려면은 뭐 200년 살아? 쉽게 얘기해서 1년에 1000명 잡았어. 1년에 1000명. 아, 그럼 10년이면 만 명 되네. 에. 그럼 10년 동안 도로를 닦기 위해서 찰나에서 영겁으로 가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 나 같으면 안세진이한테 가가지고 한 돈 10만원? 아니, 돈 10만원 더 들겠다. 한 돈 100만원 주고 배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10년이면 그 돈이 얼마야? 무도장 한번 갈 때마다 묶여서도 만원은 깨지잖아요. 그 여사님 자꾸 음료수 먹고. 그러면은 딱 잡아서 만원이면 1년이면 1000명이니까 1년이면 365일, 365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들어가네. 뭐하러 10년 동안 돈 버려, 시간 버려, 그 영겁에서, 아니, 찰나에서 영겁으로 가는 걸 왜 혼자 터득하냐고. 안세진한테 와서 한 돈 100만원 던져주면, 잘 가르쳐 주는데, 친절하게. 우리도 여사님, 우리 조교 선생님도 바글바글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보라고 그래. 팔만대장경을 두 자로 줄이면 일심. 인생을 두 자로 줄이면 18.
안세진한테 안 배우고 10년 동안 가서 찰나에서 영겁으로 가는 느낌을 배우면은 그런 바보 두 자리 줄이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팩트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도장 가시면은 매일매일 여자를 잡아요. 그러면은 뺀지 엄청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한 10명이 사교 댄스 시작하면은 한 70명은 그 보건력을 못 견뎌. 그 거기서 많이 좌절하시고 에이씨 내가 씨 그 때려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좌절하시더라고. 이 뺀지 맞는 그 보건력에 대한 그런 정신력 아니면 어떤 그런 맷집이 없어. 맷집. 그래서 요건 이제 사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저가 이제 이렇게 맨날 우리 여성 조교 선생님하고 논산도 가고 서대전도 가는데 왕복 하루에 6시간을 차 안에 있어요. 거의 차 안에서 옆자리 기대되시죠? 옆자리. 그러니까는 옆자리니까 한 30cm 간격에 붙어 있어요. 숨소리도 다 들려. 숨소리. 그래서 옆에서 우리 이제 여성분이 핸드폰 까는 것도 다 보여. 이렇게 가재미는 뜨면 어떤 오빠랑 문자 하나 톡 하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6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많은 얘기 그 상상에 맡길게요. 많은 얘기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 상상에 맡길게. 아우님들이 생각하는 그 얘기야.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여성 조교 선생님이.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야 요거는 내가 저작권을 주고더라도 써야 되겠다. 혹시 저작권료 줘야 되냐 말을 했지만 뭐 뚝채죠. 그냥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뚱쳤어요. 그래서 이 보건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건력이 그 우리 형님들이 이제 여사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신랑을 먼저 가도 잘 산대. 여행도 다니고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신랑이 죽으면 뭐 싱크대에서 웃는데 그 보건력이 빠르다고. 뭐 신랑이 없어도 더 잘 산대. 어떤 여사님은 신랑이 없으면 더 잘 산대요. 근데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와이프가 부인이 애인이 없으면 시들시들 앓다가 캭 뭐 자살을 한다거나 하늘나라 뭐 그냥 그게 시들시들 그 보건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부터 여사님하고 헤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부인하고도 헤어지고 또 다른 애인을 사귀시고. 아 이러시면 안 되는구나. 어쨌거나 보건력을 키워. 근데 사교 댄스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지금 맨날 얘기해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여자를 10명 잡으면 저도 진짜 솔직히 7명한테 뺀지 맞는다니까요. 얼마나 좌절하는데 특히 저는 안세진이잖아. 무도장 가면요 저 알아보는 분이 딱 해놓고 얘기해서 10분의 1은 된다고. 100명이면 10명을 알아봐. 근데 아는 체는 안 하지 진짜.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 많은 10명 앞에서 뺀지 맞아봐요. 정말 개쪽이라고. 그래도 그 상처를 입고 빨리빨리 보건력을 키우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이제 여사님들한테 이제 뺀지를 다녀서 뭐 보건력이 좀 짱짱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 보건력을 키우자. 오늘의 팩트 빨리빨리 애인하고 부인을 헤어져. 그래서 다시 얻어. 또 헤어져. 그래야 나중에 부인이 죽고 애인이 도망가도 시들시들 시름시름 알지 않다가 안 죽는단 말이야. 남자답게 떳떳하게 살다 가야지. 왜 여자 없다고 행얼행얼 빨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해 먹는데 그냥 굶어 죽는. 집에 먹을 게 많아. 근데도 보건력이 혼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자생력. 그래서 오늘은 무도장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여사님들한테 뺀지 맞아서 그때 재밌다고. 뺀지 맞는 것도 중독이라니까. 진짜 그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뭐 매일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아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 무도장에 빨리 가요. 빨리 가셔가지고 뺀지 맞아. 그럼 재밌어요. 뺀지 맞으면서. 그래서 중독되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보건력을 키우셔서 여사님이나 파트너가 없었을 때 그 자리를 허탈해하지 마시고 또 따로
새롭게 새 출발하시기를, 새 출발하시기를, 아, 이런 얘기는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영상 팬들은 다 대부분 남자야. 99.9%.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남자끼리 얘기하는 거야, 정말. 우리 형님 모시고 얘기하듯이, 우리 소주잔이 없지만, 소주잔 한 잔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허심탄회하게 19금도 얘기하고, 우리가 남자끼리 좀 그래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상처 입었다고 시름시름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무도장 가셔가지고 빨리 보건력 키우시고, 우리 아우님들도 그렇게 하셔서 인생 저보다는 오래 사실 거 아니야. 아우님들은 형님들이야 뭐 이제 오늘날 내일날 하시겠죠. 아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아우님들은 오래 살 거니까 하여튼 뭐 많이 많이 헤어지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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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시는 게 좋아.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남자는 뭐 또 여자 돈 이렇게 한 뭐 몇 천 뜯어먹고 버린다 하더라고. 그런 짓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마시고 그죠. 하여튼 뭐 오늘은 또 이걸로 마칠게요. 지금 서대전 가는 길이에요. 또 뵙겠습니다.